Bonjour tout le monde.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프랑스어 정수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퀘스트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Le Petit Prince, 어린 왕자 계속해서 읽어볼 텐데요. 자, 어린 왕자 책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부분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아마도 이거 아는데 들어봤는데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리고 퀘스트를 통해서 아마 프랑스의 다양한 소설들 혹은 문학 작품들을 읽어 드릴 텐데, 어린 왕자는 1월 달에 책으로 생각을 해 두시고, 자, 오늘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 드릴게요. 자, Le Petit Prince. Le premier soir, je me suis donc endormie sur le sable à 1000 milles de toute terre habitée. J'étais bien plus isolée. Alors, vous imaginez ma surprise au lever du jour quand une drôle de petite voix m'a réveillée. Elle disait: S'il vous plaît, dessine-moi un mouton. Dessine-moi un mouton. Non, non, je ne veux pas d'un éléphant dans un bois. Un bois, c'est très dangereux et un éléphant, c'est très, très grand, c'est très encombrant. Chez moi, c'est tout petit. J'ai besoin d'un mouton. Dessine-moi un mouton. Alors, faute de patience, comme j'avais hâte de commencer le démontage de mon moteur, je griffonnais ce dessin-ci. Ça, c'est la caisse. Le mouton que tu veux est dedans. Mais je fus bien surpris de voir s'illuminer le visage de mon jeune juge. C'est tout à fait comme ça que je le voulais. 자, 이 정도 내용 오늘 퀘스트에서 함께 볼 텐데요. 아마 이런 삽화들 보고 눈치를 챈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어린 왕자 중에서도 어떤 친구가 어떤 어린 왕자가 양을 그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부분 한번 가져왔는데 한 줄씩 한 줄씩 한번 해석을 해드리자면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글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Le premier soir, 첫 번째 밤이란 뜻이고요. Je me suis donc endormie sur le sable. À 1000 milles de toute terre habitée.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정말로 많이 많이 멀리 있는 모래 위에서 잠이 든첫 번째 밤. 그 밤에 J'étais bien plus isolé. 나는 정말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고요. Alors, vous imaginez ma surprise. 그래서 당신은 Imagine, 상상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알 수,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Ma surprise, 나의 놀라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au lever du jour, 해가 깨어날 때, 날이 깨어날 때라는 말은 해가 동이 터오는 그런 시간을 말해요. 날이 떠 시작이 될 때, 그럴 때 나를 잠에서 깨운 어떤 작은 목소리,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죠. 앞에서 내용은 정말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굉장히 외롭게 모래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어떤 목소리가 나를 잠에서 깨우니까 굉장히 놀랬겠죠. 자, 그 목소리가 하는 말은 부탁이 있는데 나한테 양한 마리만 그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실부플레 부탁합니다라는 말이고. 어? 이런 말은 뭐라고? 이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엥? 이 정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Dessine-moi un mouton. 나한테 양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이런 말인데. 그런데, non, non. 아니에요. 아니에요. Je veux pas d'un éléphant dans un bois. 나는 보아백 안에 있는 코끼리를 원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앞에 무슨 부분을 뛰어넘었냐면 이 사람은 양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은 그릴 줄 아는 게 보아뱀밖에 없어서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밖에 없어서 그걸 그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이 그림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장면이고 Un bois, c'est très dangereux. 보아뱀은 너무나 dangereux, 위험한, 무서워, 위험한 이런 뜻이에요. dangereux, 위험하고. Éléphant, c'est très encombrant. Encombrant 하면 되게 귀찮은 성가신 이런 뜻이에요. 코끼리는 되게 귀찮아요. 이런 말이에요.
Chez moi, 나의 집은 c'est tout petit, 너무 작아요. 그래서 j'ai besoin d'un mouton, 양이 필요해요. Dessine-moi un mouton, 양을 그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집이 작으니까 큰 코끼리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가시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양을 그려줬는데, 자, 어떤 양은 아파 보이고, 어떤 양은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이고, 어떤 양은 양 같지가 않고, 이래서 다 거절을 합니다. 자, 그래서, alors, faute de patience. patience는 인내심이란 뜻이고, faute de는 뭐가 없는, 부족한 이런 뜻이에요. 자, 인내심이 없어서, comme j'avais hâte de commencer le démontage de mon moteur. 나의 이 moteur라고 하는 거는 그 비행기를 뜻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내 비행기에서 démontage, 내려오고 싶은 그런 급한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인내심도 바닥이 나서, je griffonnais ces dessins-ci. 다음과 같은 그림을 휘갈겨서 그렸대요.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자, 그런데, 싸. 셀라케스. 자, 이건 상자야.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르무토 끄티브 에 드던. 너가 원하는 양은 이 상자 안에 있어. 라고 화자가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매, 주피, 미안, 슈프리. 매우 놀랐어요. 이 그림을 그려준 화자는. 왜냐하면, De voir s'illuminer le visage de mon jeune juge. 내 어린 그런 심판관, 그러니까 양을 계속 그려줬는데, 아니야, 아니라, 아니야라고 계속 판단을 한그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엄청 밝아지는 걸 보고, 그래서 놀란 거죠. C'est tout à fait comme ça que je le voulais.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바로 그거야 라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말한 사람이 말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어린 왕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을 계속 그려달라고 했는데 양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라고 하다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니까 고마워,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라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발췌한 이유는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도 발췌를 했지만, 자, 제가 하는 기초 프랑스어 문법 강의 들으신 분들에게도 뭔가 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가져오기도 했어요. 제가 많은 부분, 정확한 문법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왕자를 통해서 문법 공부를 정확히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따로 강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공부를 했다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아실 거예요. 요 정도만 짚어드리는 부분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도입부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많이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자, 이런 나에게 양을 그려줘라고 하는 거, Dessine-moi un mouto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프랑스어 명령법 배운 친구들은 알 거예요. 아, 이거 명령법 배울 때 봤었는데라고 기억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표현에 있어서 S'il vous plaît, 부탁해요라고 하는 표현은 불어를 배울 때 가장 기초적인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김에 S'il vous plaît, 부탁합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자주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는 르베 같은 단어, 그리고 헤베이에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수능 범위에서 출제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도 알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라고 하는 구문들 아실 수 있고, 그리고 더 알면 좋은 부분은 특히 쉐무아 이런 것이고, 또 알아두면 좋은 부분은 제 부수한 드라고 하는 구문이에요. 자, 세라고 하는 거는 무엇무엇이다라고 해서 뒤에 명사가 오거나 형용사가 올수 있어요. 여기서는 수식하는 부사가 오고 구조가 동일하게 형용사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위험한이라는 형용사가 따라와서 c'est dangereux, 그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문장을 형성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 c'est 다음에 강조하는 게이 부분은 빠져 생략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수식어고 들어가 있고 뿌띠라고 하는 형용사 나와 있죠. 그래서 c'est 뿌띠 작다.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어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쉐 무아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무아는 강세형 인칭 대명사라고 해서 우리 인칭 대명사 아니 대명사 배웠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자, 무아라고 하는 게 강세형 인칭 대명사인데 이 친구들은 전치사와 함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수능 범위에서 출제되는 그런 구문이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j'ai besoin d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avoir 동사를 사용한 avoir besoin de라고 하는 게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에요. avoir 동사를 사용한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공부할 때 알아두셔야 하는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수능 범위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실제로 활발하게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 많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구문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지나서 이 장에 보시면 여기서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faute de patience 그리고 commence 이런 단어들 정도는 알아두시면 수능 범위에서 출제되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시작하다, 인내심, 무엇 무엇이 없어서 결핍돼서 이런 표현들은 알아두셔도 도움이 아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라고 하는 거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대신에 라켓스라고 하는 상자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는 형용사가 뒤에 따라올 수도 있지만 명사가 따라와서 상자이다 라고 하는 상자이다 라는 표현 문장을 형성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도 역시 단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le visage는 얼굴이라는 뜻이고 앞에서도 나왔지만 surprise라고 하는 거는 놀라움 이런 두 가지 명사든 형용사든 이런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jeune라고 하는 거는 어린 이런 뜻이며 그리고 mon이라고 하는 거 소유 형용사도 함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초문법 강의 쭉 들었다면 소유 형용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그리고 이런 구문들 눈에 익어서 잘 알겠다 이런 정도의 감각은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우다 보면 이런 식으로 프랑스어 글, 책을 함께 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물론 100% 모든 책을 다 완전히 읽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초급, 중급, 고급이 돼서도 어떤 책이든 100%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씩 공부하면서 이렇게 내가 아는 부분이 살짝살짝 나오면 그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책 읽는 캐스트 제가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다가 지칠 때 캐스트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거 배웠었지 복습 살짝 해주시면 더 즐겁게 프랑스어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캐스트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À bientôt!